최근 해남과 목포 지역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내린 비와 높은 기온으로 흙냄새를 유발하는 균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16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전남 장흥군 덕정 정수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목포와 해남, 무안 등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덕정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해남과 무안 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건 지난 9일부터입니다. 양치를 하는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수질 검사에 나섰고 흙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 성분이 환경부 감시 기준인 0.02 밀리그램 퍼 리터보다 3배 이상 많은 0.068 밀리그램 퍼 리터가 검출됐습니다. 흙냄새 유발 성분이 기준치를 벗어난 건 지난 2005년 덕정 정수장 운영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높은 기온과 함께 마른 비가 내리면서 흙냄새 원인 물질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취수 지점을 상층에서 하층으로 변경하고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소독 공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수탑 위치 조정하고 그리고 전염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분말 활성탄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공정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일부 관로에 지오스민 성분이 포함된 물이 남아있어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여전히 날 수 있지만 인체에 해는 없다며 물을 당분간 끓여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